궁금한 거 찾는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디 피니쉬 차이에 따른 사운드 변화라는 주제로 플레이어스 가이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타 바디 피니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목재를 연주자의 땀이나 유분으로부터 보호를 한다. 혹은 다양한 컬러의 피니쉬는 연주자의 개성을 대변한다.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인터넷을 잠깐만 검색하다 보면 피니쉬가 사운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기타 피니쉬에 따른 사운드 차이가 느껴지는지를 한번 알아볼 텐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폴리우레탄과 라커 피니쉬를 원래는 비교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동일한 목재에 동일한 쉐입, 동일한 픽업을 달고 있는 모델들을 찾아봤는데 아쉽게도 현재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모델이 팬더 멕시코에서 제작이 되는 클래식 시리즈 50 스트라토캐스터와 팬더 멕시코 클래식 시리즈 50 스트라토캐스터 라코 모델밖에 없습니다. 이 팬더 멕시코 50 클래식 스트라토캐스터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스펙에 피니쉬가 폴리에스테르 피니쉬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은 폴리에스테르 피니쉬와 라커 피니쉬가 적용된 기타 사운드를 비교를 해야 된다. 비교를 할 것이다로 명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목재, 픽업, 하드웨어는 모두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피니쉬를 사용한 기타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지 여러분도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의 의견은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며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엄밀히 얘기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바디 핀시에 따른 사운드 변화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기타 두 대를 그냥 쳤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희도 요거는 확신이 좀 안 서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제가 뭐 영상에 또 그렇게 소리가 담겼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일단은 여러분도 뭐 지금 사운드를 들으시면서 느낀 부분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뭐가 좋다 안 좋다는 상관이 없고 그건 어차피 개인 취향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 그냥 말씀드리면 어쨌든 저는 락커 피니시라고 일단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접근을 했는데 뭐 기타 세팅 문제인지 뭐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폴리 저기 에스테르 에스테르가 뭔가 약간 먹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먹는 소리가 확실히 났었고 락커 정말 락커 피니시처럼 생기지 않은 기타죠. 그 컬러 자체가 네. 애플 캔디 컬러인데 뭔가 좀 화사했어요. 소리가 그러니까 뭔가 좀 여운이 이렇게 좀 공간감이 좀 있는 느낌이었고 네. 에테르 같은 경우는 좀 뭔가 응집돼 있고 좀 단단해져 있다 그리고 좀 갇혀있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근데 사실 저도 이게 과연 피니시 때문인지 그 기타의 셋업에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가장 똑같은 사양의 그것만 다른 건데 뽑기의 문제, 팬더의 이제 특유의 뽑기의 문제인지 뭐 하여튼 저도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도 이 피니시의 영향 차이보다 기타와 기타 엄밀히 얘기해서 다른 기타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바디, 넥, 지판, 픽업, 하드웨어 모든 게 동일한 게 쓰였다고는 하지만 출시 당시의 셋업 상태 그리고 뭐 배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분명 차이가 나는 기타였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해서 요거는 이 피니시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것보다 기타가 다르기 때문에 소리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더 염두를 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찾다 보니까 이 뭐 외국 사이트도 그렇고 국내 사이트에서도 그렇고 이 피니시를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뭐 고가의 기타에는 왜 락커 피니시가 쓰이겠냐? 락커 피니시를 해야지만 뭐 예를 들어서 폴리우레탄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피니시가 두껍기 때문에 바디 울림에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락커 피니시는 이전에 이 피니시 기술이 없었을 때 적용을 했던 피니시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폴리우레탄이 견고하고 안정적이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훨씬 우수하다라고 표현한 글들도 한번 접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아쉽게도 저희가 다음번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또 한 번 더 다뤄봐야 될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형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피니시의 차이로 인해서 사운드 차이를 느낄 정도로 제가 귀가 또 트여 있는 스타일도 아니고 팬더 같은 경우에 폴리우레탄과 락커 피니시 차이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거를 진짜 앰프에서 연주를 하면서 소리를 들으면서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고가의 모델들이 어쨌든 우리가 커스텀샵이라고 명명하고 네. MBS라고 명명하고 이제 우리가 구매했던 기타들이 대부분 다 락커 피니시였고 고가의 모델이라고 우리가 쳤던 것 중에 보통 우레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제임스 타일러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임스 타일러는 우레탄 피니시가 네.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봤을 때 어쨌든 우리가 다 쳐보고 나서 뭔가 감정적으로 뭔가 이게 더 좋다고 느끼기 때문에 했던 거고 실제로 그걸 쓰다가 일반 스탠다드 모델 썼을 때 아쉬움을 느끼는 건 사실인데 네. 근데 이제 그건 거죠. 여기서 이 질문이 들어오는 건데 과연 그게 그렇죠. 피니시 때문인가? 우레탄이어서 그런 건가? 저도 사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피니시로 인해서 그렇게 사운드 차이가 크게 난다고 한다면 우레탄이 락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사운드 손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팬더에서 폴리우레탄을 고집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단순하게 이 도색이 쉽대요. 락커보다는 훨씬 피니시하기가 쉽기 때문에 적용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걸로 인한 사운드 손실이 굉장히 크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고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차라리 내추럴 피니시로 갔겠죠. 그렇습니다. 여튼 오늘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약간 논란이 많은 부분이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오늘은 잘 모르겠어요. 논란이 많은 부분이었고 저희가 오늘 비교해본 것이 피니쉬에 따른 사운드 차이가 있었다라고 저희도 말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좀 재미삼아 아니면 어그로 끄는 이건 재미로 보세요. 주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다음에는 정신 차리고 좀 더 멋진 주제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은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